자, 이번에는 저조도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 차량에서 F1.4 기준 최대 마이너스 5 EV까지 굉장히 뛰어난 저위도 AF 검출 능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. 현재 실내 형광등을 기본적으로 소등하고 가장 이 공간의 뒤편에 굉장히 간이 조명 약간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. 셔터 속도를 한번 보시면 ISO 25600에서 F1.4에서 50분의 1초 정도 나오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AF 성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피사체는 굉장히 쾌적한 수준으로 AF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. 뒷부분에 약간 어두운 피사체들의 경우도 충분히 잘 AF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뛰어난 AF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잠시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편에 현재 이 실내 공간에서의 조명은 없고요. 지금 문을 통해서 바깥쪽 복도 쪽에서 아주 조금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F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. 25600에서 4분의 1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되겠습니다. 네, 아까처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매우 느려지지만 F를 정확하게 검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뒤편 쪽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지만 지금 AF 패치가 있는 부분인데요. 상당히 흑백 톤으로 이루어진 구성의 부분인데 AF를 느리지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옆쪽으로 피규어 5쪽 약간 검정색인 부분에서는 AF를 잡아주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 정도면 저조도 검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종으로서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AF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이러한 특징은 영상 촬영에서도 이어지는데 4K에서 마이너스 약 2.5 EV, FHD에서 마이너스 3 EV까지의 저조도 AF 성공률을 기록한 그런 기종으로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AF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